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외회편 양지 사석 부분과 관련해서 신라의 사구체 향가인 풍요에 대한 풍자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학의 역사에서 풍자 문학의 금자탑이라고는 어떤 것을 들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단연코 연암 박지원 선사의 양반전이나 허생전과 같은 그런 작품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학 표현에서 은유와 이 풍자, 특히 이 풍자는 어떤 나타내고자 하는 부정적인 또는 반대되는 그런 상황을 직접 부정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상대방의 허점이나 또는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표출하는, 표현하는 그러한 그 문학 수사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풍요라 함은 민요풍의 노래로서 향가의 가장 그 원형적인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던 것이죠. 고대로 올라갈수록 문학의 형태는 문학의 원형성은 노래하는 문학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부르는 흥얼거리는 그런 민요풍에서 또 향가가 그렇고 여요가 그렇고 조선왕조 시대에 들어와서 시조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판소리 문학이죠. 특히 향가 가운데에서 풍요나 서동요처럼 이렇게 그 노래의 요자로 끝나는 동요할 때 요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향가들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형식의 반주가 없이 그렇게 부르는 일종의 다령조의 노래입니다. 민요풍이라고 해야 옳겠죠. 이 향가, 사구체 향가 풍요의 문학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무렵 영묘사의 장륙존상의 그 불상을 만들 때에 이 장륙존상의 불상을 만드는 일을 주도했던 어질양자 뜻주자 양지 스님이 있었는데 그의 조상이나 고향 이러한 출신 성분은 알 수가 없고 이러한 그 선덕여왕 때에 그런 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올라 있을 뿐입니다. 삼국유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영묘사의 장륙존상 불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는, 이런 그 지팡이, 석장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주석 석자에다가 막대기 장자를 쓰기도 하죠. 이런 그, 지팡이에다가 배자루를 달아매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신도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저 집을 다니면서 그 지팡이가 소리를 내면 그문 앞에서, 집의 문 앞에서
이 지팡이가 소리를 내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여건대로 이렇게 쌀이면 쌀 여러 가지 그 시주를 하고 그 자루가 가득 차게 되면 다시 이제 날아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뭐 실제로 지팡이가 그럴 만한 무슨 뭐 요술 지팡이는 아니었겠죠. 그런 지팡이를 가져다니는 그런 어떤 화주승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러한 장녀종상의 불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그 서랍을 성안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사람들이 와서 흙이면 흙, 돌이면 돌을 날려다가 그런 그 공역에 많은 그 봉사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예,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이제 그 소요가 됐으니까요. 이때 그 서랍을 장 안에서 온 혹은 뭐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흙을 나르면서 돌을 나르면서 이제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풍요라고 하는 향가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방아를 찍거나 무엇을 흙을 다진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뭐 절구를 찍는다든가 이렇게 할때 이러한 그 공덕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자비 마립간 왕 때에 백결 선생의 그 방아 타령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고려 시대로 내려오면 서로상자 방아저자 노래가자 상저가라고 그렇게 그런 그 이름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이제까지 그 향찰로 그렇게 표기가 된 사부채 향과 풍요의 그 풀이는 어떻게 했는가? 우선 제일 먼저 선두주자로 이렇게 알려진 양지동 선생님의 풀이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다 오다 우리들이여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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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더라 서럽더라 공덕 닦으러 오다 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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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더라 에반다위 도량 공덕 수질 여량 내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요거죠. 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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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더라 에반다위 도량 공덕 수질 여량 내여 하나 둘셋넷 사구체죠. 그러니까 이걸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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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더라 서럽더라 우리들이여 공덕 닦으러 왔도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한 거예요. 이 향가는 흔히 훈주 음정이라고 해서 실사 부분은 한자의 뜻을 그에 따른 어떤 토시나 그런 어떤 어미에 해당한 부분 한자의 소리를 빌어서 적었을 것이다. 일본의 만엽집과 같은 그런 흐름이죠. 그렇게 했는데 최근 그 2022년에 신라 천년의 그 천년 향가의 어떤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김영애 선생의 그 저서에서 전혀 그는 관점을 달리합니다. 첫째, 이렇게 훈주 음정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한자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표의적 기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말 순서로 이렇게 이 향가를 적었고,
또 그렇게 해서 그걸 풀이를 해야 옳다. 뭐 그런 이제 학설을, 그런 연구를 발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게 이제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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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다라 에반다이 도량 공덕 수질 여량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네요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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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바로 열애 석가 열애할 때 열애를 반대로 이렇게 한 것이다. 실제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공역이나 이런 어떤 물자를 대는 데 대해서 먹고 살기도 어렵고 신라와 백제가 으르렁거리는 그런 판에 이런 공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그 불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반대되는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대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 이제 그 뜻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일이요. 반대되는 일이요. 반대되는 일이요. 반대되는 일이요. 반대되는 일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공덕 닦으러 왔다가 아니라 공덕 닦으라고 하지 마라. 그거는 부처님의 일이에요. 부처님이 대자 대비를 베풀라고 하셨지. 언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로 괴로움을 좀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어떤 반대되는 의견을 이런 노래로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김용애 선생의 천년 향가의 비밀이라는 그 저서에서 보면 이런 해독 과정에서 돋보이는 것이 보원의 설정입니다. 알릴 보자 말씀은 저전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배우나 행위자가 행하여야 할 그런 어떤 연기나 행위의 내용을,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말이다. 전하는 말은 전언이고 청하는 말은 청언이라면 이렇게 알려주는 말이 보원이 아니냐. 아직도 이 보원이라는 말의 출전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제죠. 네. 그냥 하나의 암호화 같다는 거죠. 말하는 이겁니다. 여기에 나오는요, 라, 의, 량, 질, 양. 요게 바로 보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라는 뭐냐? 이게 말하자면 이제 징을 징라자인데, 벌일라, 벌라죠. 신라할 때, 망라사방 할때그 일신 망라할 때 그 라자인데, 원래는 이게 이제 징을 말할 때에는 이 쇠금변에다가 벌라자를 써야 이 징라자입니다. 근데 그런 그 쇠금이 없는 글자로서 이게 상통해서 쓴게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또 의자는 아까 서럽더라 또는 서럽다 의내여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의는 그런 게 아니고 한자의 뜻으로 봐서, 이것은 여기 화살시가 있잖아요. 징을 치고 징을 치면서 말하자면 일을 하고 힘들 때는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노동요 아닙니까? 일종의 노동요라고도 보는 거죠. 화살을 쏜다, 활을 쏜다. 활을 쏜다라고 하는 말이 좀 조금 좀 더, 자연스러운 풀이가 필요하긴 합니다. 량은 어질량인데, 여기서는 뭐 길하다, 선하다, 응? 청하다, 뭐 그런 의미로도 확정해 나갈 수가 있고, 여기 꾸짖을 질자인데, 꾸짖다,
공덕 닦으라고 하지 마라. 꾸짖어라. 연 꾸짖을 대상이다. 반대한다. 연은 같은 여자는 아까 뭐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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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로 했잖아. 종결하니 그게 아니고 여자는 같다 맞서다. 그러니까 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청혼을 하는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전혀 이제까지의 그런 해석과는 사뭇 다른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글에서 이런 본의 부분을 라라든가 의라든가 또는 아까 나오는 뭐 양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한자에 우리말 순서로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임신 서기석에 그런 어떤 비문을 읽듯이 읽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그 부정적인 내용, 어떤 반대하는 내용을 풍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노래를 불러서 방아타령이 그렇게 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죠. 연구에 따라서 여기 양지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니 따르라. 활롱이지. 이거는 좋은 일이니까 어렵더라도, 힘겹더라도 나를 따라주세요. 나를 따르라. 뭐 그런 의미이지만은, 그러나 또 연구에 따라서는 그는 아차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뭐 무슨 기술자 명작 아까 그 양지 스님이 뭐 어떤 그림이나 글씨나 기화를 만들든지 혹은 불상을 만들면서 아주 참 뛰어난 예술가였고 기술자였다. 이게 바로 이제 김사엽 선생의 연구 보고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오면서 이런 것들이 풍요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방아를 찧을 때면 여기 공덕이 나오는 공덕이 쿵덕쿵덕쿵덕쿵덕으로 그렇게 뒤로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입방아를 찧었다. 하나의 어떤 구설수를 만들어냈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됐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